혹시 이런 구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간혹 제가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이런 구호가 걸려있는 교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구들을 보면은 이 건강한 교회 하나가 올바로 세워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관심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 구호가 헛구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대로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구조를 봐도 지금 이 받은 은혜에 대한 실천사항을 다루는 후반부가 12장부터 1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16장, 12장에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는 첫 번째 그 이슈가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봐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은 참 현실적으로 가슴이 아픈 게 이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런 구호가 무색하게 교회에 가서 그런 방황이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없던 방황도 생기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금 교회의 여러 가지 혼미한 현실을 보면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나 교회 다닌다 이거를 숨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입장에서 제가 꿈꾸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나 분당 우리 교회 다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고 감추어야 되는 거 없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저만의 기도 제목이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모든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 사랑 이런 것들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가 어떤 모양을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제가 이 구절 말씀에서 먼저 발견하는 참 고마운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없는 사랑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있는 사랑을 오염시키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없는 걸 만들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신 사랑을 변질시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본문을 보니까 자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의 구조를 보면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이후에 모든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 나오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게 주제어예요. 이게 선포되는 큰 주제어고요. 그리고 이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하고는 이제 열거되는 것이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이 주제어,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교회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교회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짓이 없다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은 아니 포크리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가면을 쓴 배우 혹은 연기
이런 뜻을 가진 히포크리토스라는 단어에다가 부정어 안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 가면을 쓰지 않는 혹은 연기가 아닌 이런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할 때 이 거짓이 없다는 이 단어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가면을 벗다예요. 위선적이지 말라라는 표현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면을 벗은 사랑 이렇게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것이 구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가면을 벗어야 돼요. 뭐 좋게 평가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좀 소심하고 마음이 여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막 이렇게 직선적으로 지적을 하고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가면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면전에서는 이렇게 충고나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아 막 미국 사람들처럼 뭐 학생이 교수님한테 교수가 학생들한테 막 직설화법으로 내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러고 이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제 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이게 신앙적으로는 이게 나쁜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역겨운 장면 하나를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역겨운 장면이 뭔지 아세요? 워낙 안 읽으시는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굉장히 그 참 난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답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역겹게 생각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아가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왜 역겹게 생각하느냐. 지금 누가 한 것입니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이게 왜 역겹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미 마귀에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를 팔아가지고 은30개를 챙길 것인가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너무나 온유하게 입을 맞추며 문안하는 이게 역겹대는 거예요. 이게 가면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면을 쓰고 보이는 태도 아닙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와닿는 것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상태를요. 분당 우리 교회를 이제 처음 개척하고 좀 있다가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불같이 일어나던 그 즈음인데요. 아, 그 어떤 분이 너무나 제게 상처되는 모함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저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다 이유가 있다. 이찬수 목사가 그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예요. 그 사랑의 교회 그 교죽부를 보고 막 성도들 다 전화질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다 지금 끌어모으고 있다고.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 뭐 전화질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야 뭐. 그리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버티고 계시는데 그때 사실 초창기 서른 몇 명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아, 근데 막, 이게, 더군다나 이제, 저랑 가깝고 제가 존경하는 그런 그 선배들, 이런 분들한테 막 이거를 막 얼마나 무차별 살포를 했든지, 뜬금없이 제가 좋아하는 그 선배가 전화를 해가지고, 다짜고짜, 이 목사, 당신 목회 윤리를 알아? 막 그렇게 꾸짖으시고 하니까, 이게 뭔 이야기인지를 몰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내막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죠. 얼마나 막 마음이 상처가 되니까 잠도 안 오고 막 분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모임에 제가 간다고 딱 이제 그 로비로 딱 들어서는데 그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진짜 순간적으로 내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감이 교차하니까요. 막 이렇게 견디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오는데 아, 그분이요 저를 딱 보더니 그 벗은발로 뛰어온다는 거 아시죠? 막 얼마나 반갑게 달려와가지고 저를 덥석게 안으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이 목사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확 떠밀어버리고 싶은데요
초인적인 힘으로 참았습니다. 이게 16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지금도 힘들어요. 차라리요, 그날 그분이 나 딱 보고는 딱 등 돌리고 외면하고 나 있는데 오지도 않고 그랬더라면 이렇게까지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뻔히 지금 듣고 있는데 그걸 못 들은 줄 알았나 보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여러분, 우리가 이 뭐 크고 작은 차이의 문제는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지독하게 가룟유다처럼 가면을 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크고 작은 가면 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을 하려면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에서 가면을 벗어야 된다. 이 성경의 요구예요. 뭐 이런 거 딱 면전에서는 아니 권사님 옷이 너무 화사하고 너무 아름답네요. 역시 우리 권사님은 센스가 있으셔.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카톡으로 그 권사님 옷 입은 거 봤어? 그 주책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제 예배와 예배 사이에 이제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이런 거 하느라고 한 세 분, 네 분씩 이제 여기서 제가 하느라고 문 앞에 나가서 여러분 배웅을 해드리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문 앞에서 성도님 배웅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해요.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해놓고 차 시동을 걸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아, 그 지겨워 죽는 줄 알았네. 저 목사는 설교 왜 저렇게 안 돼? 이게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말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하지 않는 거 이게 가면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해라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해 있는 저는 카톡도 안 하고 페이스북도 안 하고 트위터도 없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단절하고 사는 게 얼마나 저는 좋은지 몰라요. 모든 걸 다 봉쇄시켰거든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하고 그리고 과장하게 말하지 말고 무언가 그 쓸데없는 마음이 없는 말을 그 덕담으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버트란트 러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힘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 교회의 부흥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큰 전제로 주시는 말씀이 가면을 벗어라. 가식하지 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자면요. 이 위선의 가면을 벗으라는 큰 틀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진정한 사랑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이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로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현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특징 첫째가 뭐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는 표제어라고요. 큰 전제를 선포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나오는 그 선에 속하라 할 때 속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접착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에 속하라는 말씀은 선을 붙잡아라 이런 뜻인데요. 뭘 접착시키듯 꽉 붙잡아라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악은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악을 미워하고 할 때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도요, 증오하다라고 번역할 만큼 센 표현이에요. 또 선을 붙잡아라 할 때 이 붙잡다라는 단어도요, 이 부부관계의 특징인 이 밀착관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강한 표현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랑도 피해야 되지만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랑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있는데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계속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단락의 맨 끝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라는 이 말씀을 말씀 시작에도 하고 말씀 맨 끝에도 하고 말씀 흐름에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흐름에 이 말씀이 반복된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싶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이 분별력을 구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장을 그 별명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쭉 열거하는데 그 중에 그 13장 6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악을 이 선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는 그 사랑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현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뭐냐?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이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쭉 사랑과 관련해서 열거되는 그 많은 항목들을 보니까 이게 막 감정적이고 감상적이고 뭐 울컥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행동이에요. 전부 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에 막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동 지침이에요. 행동 지침. 최근에 그 노래의 언어 이런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서 분석하기를 이제 1923년도에 희망가라는 노래가 음반으로 발매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년 동안 희망가가 나온 이후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누렸던 유행가, 이 대중가요를 분석했는데요. 무려 26,250곡을 분석했어요, 이 저자가. 그 유행가를 100년 동안에 히트친 유행가를 분석해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중가요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사에 포함된 노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5.2%더래요. 이게 2만 몇천 곡 중에서 65%라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얼마나 그 사랑에 관계되는 노래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유행가 2만 6천 곡서 뽑아낸 한 문장 점점점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우리나라 유행가의 주제래요, 주제. 그러고 보면 뭐 이런 뭐 전문가들 분석이 아니라도 뭐 노래 틀면은 뭐 하여튼 사랑 누가 말했나 뭐 끝까지 알려주지도 않는데 계속 뭐 나는 사랑해, 너나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 뭐 계속 그렇게 사랑을 100년 동안 그렇게 불러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는 우리 대한민국 왜 점점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지는 겁니까?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실걸요? 60년대보다 70년대가, 70년대보다 80년대가, 80년대보다 90년, 90년대보다 지금이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랑 타령을 그렇게 엎조리고 다니는데 왜 이 사랑을 메말라지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잘못된 사랑을 사랑이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분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사랑은 상대방에게 따스한 감정을 품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다양한 필요를 돕는 것, 특히 재정을 돕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감상적이고 가슴 뜨끈뜨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그 증거로 바로 그 다음 4절부터 한 사례를
거기다 올려놨는데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시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막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어떤 무슨 그런 문학적인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대야에 물 떠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행동하는 사랑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랑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부연하시기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즉 행동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부터 교회 오셔가지고 막 그냥 고난주간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주변에 목말라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거, 이게 예수님이 너 그 내 사랑하는 거라는 말씀이라는데, 제가 어제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마음에 너무 또 부대낌이 있어서 참 공교롭게도 외국에서 이제 그 목회를 하시는 그 한인도 별로 없고 이런 데서 참 부부가 젊은 부부 같아요. 너무너무 애쓰시는 목사님 부부가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그 사모님이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번아웃이에요. 그 한국 사람도 없고 그 어렵고 외로운데 또 그 건조한 지역에 이제 몸이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혼자 애들을 두고 남편 두고 사모님 혼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연락 온 요지가 뭐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내 아내가 꾸준히 듣고 있는데 목사님 내 아내 만나서 기도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올 거니까 예배 후에 목사님이 기도 잠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오시라고 답을 보냈는데, 아, 어제 갑자기 이제 오전에 제 마음에 그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모님인데 그냥 막 서너 사람 막 줄 서서 잠깐 기도해 줘서 이게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급하게 연락해서, 혹시 이제 토요일인데 제가 시간 되니까 사모님 연락되면은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제 많이 당연히 이제 다 지쳐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권면하면서, 사모님 딴 거 아니고 이거 지금 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고 또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 또 잘 드시고 그렇게 이제 쉬면서 회복을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심부름인데 그러면서 이제 준비한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사모님 이거 약속 하나, 이거는 딱 사모님만을 위해서 쓰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것 가지고 그 옷도 하나 해 입고 또 그 친정 어른들 모시고 근사한 식사도 좀 대접하고 그렇게 회복하는데 이거를 쓰시라고. 막 울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아주 저도 기뻤고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 보내고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뭐냐 하니까, 그 절반만 줘도 되는데 근데 왜 그렇게 큰 금액을 줬지? 이게 안 떨쳐지는 거예요. 안 떨쳐져. 그래서 제가 하여튼 나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그 충동적이고 적흥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거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절반만 줘도 되는데 뭐하러 내가 그렇게 줬나?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왜 그렇게 했지? 아깝네.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그 입으로 떠드는 그 사랑이 익숙해가지고 그 뭘 그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심부름 조금 한 것 가지고 그게 막 계속 아까운 생각이 들고 이거 왜 이랬지 막 그러면서, 이 설교 준비가 이게 너무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뭐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영접했고 그게 다 내게 한 거라고 막 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서 이게 흡수가 안 되니까
제가 이거를 부끄러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면을 쓰고 설교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저만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이 사랑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듣고 가슴으로 내려보내서 그저 막 연속극 볼 때 막 사랑이 충만하고 막 유행가 들으면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면 내가 말했지 그러면서 막 또 막 첫사랑이 떠오르고 막 가슴이 뜨겁고 눈물도 찌긋찌긋 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 줄로 사탄이 우리를 호도하기 때문에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가슴 뜨끈뜨끈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는요 그럼 뭐 그렇게 쓸데없이 토를 많이 다느냐고, 그냥 다 빼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만 있으면 되지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거기에 각각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역사, 진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거기에는 사건이 나타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야 돼. 네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믿음이야. 또 소망도 마찬가지야. 인내하지 않는 건 소망 아니야. 금방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그게 소망이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가슴을 부여잡고 오래오래 그 인내하는 그 인내가 있어야 그게 소망이야. 그거와 똑같은 이치로 사랑사랑 함부로 떠들지 마. 거기에 수고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Lave of Lov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야 이게 그 사랑은 행동이고 사랑은 수고라는 것을 강조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 사랑은 노동이구나. 노동. 누군가를 위하여 땅 파는 게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살아요, 속고. 너무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막 사랑했던 헬라어가 이렇고 저렇고 받아졌고 막 풍성한데 그것이 손과 발로 내려가지를 않으니까 사랑은 행동하는 거야. 사랑은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가짜이며 일시적이고 항상 슬픔으로 끝난다. 자기 만족에서 오는 행복은 가짜이며 일시적이고 항상 슬픔으로 끝난다. 그런 가짜 행복은 우리의 정신을 편협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참다운 행복은 이타적인 사랑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타적 사랑은 나눌수록 증가되는 사랑이다. 제가 불쑥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만 한번 드리면 절대 안 되고 소그룹 다락방기를 참여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락방 나가셔야 돼요. 한 7~8명이 공동체를 이루는 다락방 꼭 가셔야 돼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가면 뭐가 좋은데요? 좋은 거 없습니다. 좋으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실천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은 노동이래요. 사랑은 다락방에 가서 그 뭐 좋은 거 있나? 딱 한번 참석하고 에이 뭐 좋은 것도 없더만. 그 왜 좋은 게 없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가서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안 나가면 좋아져요. 그 다락방이 그 뭐 좋은 거 없나? 뭐 누가 나 안 섬기나? 이렇게 하고 가서 어려운 거거든. 주일 예배 때 원리적으로 말씀을 머리로 받고 가슴까지 끌어내리고 다락방에 가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밉상스러운 어떤 사람, 그 얄미워 죽을 어떤 사람, 말하는 것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사랑은 노동이래니까 수고를 통해서 그런 사람조차도 섬기고 그런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훈련하는 장소가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너무 헌신적인 순장님 한 분이 다 하시는 다락방은 아주 나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구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구현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특징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주제가 또 바뀌어요.
11절 12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는 또 13절에서 또 주제가 또 바뀌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형제 사랑으로 돌아왔죠. 이게 뭐가 이렇게 헷갈리나 하시지만요, 이게 그 카이에틱 스트럭처라고요. 헬라어로 카이가 이 X자 모양 아닙니까? 이 구조처럼 교차되는 논리 구조라 해가지고 카이에틱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 사랑은 자연스럽게 구현된다는 걸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교차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웃을 향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구해지면 그걸로 끝내지 말고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쪼잔하게 그거 봉투 얼마 넣은 거 가지고, 많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많이 넣었네 적게 넣었네 갈등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일 오면 또 써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또 후회할 만큼 많이 넣어서 누군가에게 섬겨야 돼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계속 더듬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사랑을 관리하지 않으면 100% 변질이에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요, 상하기 쉬운 음식 같은 거예요. 그 팥 들어있는 거 얼마나 잘 상합니까? 이거 내일 먹어야지. 이거 딱 내놨는데 한 입 딱 빼니까 이게 또 상했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신선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제가 그 24살 때 시카고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시카고에 거목 목사님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부부가 다녀가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부부가요, 고아들을 위해 가지고 손에 지문이 다 닿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는 천사라는 소리를 듣던 부부예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 와서 집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화제가 됐냐고, 이 부부 이야기가 그 당시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고 무슨 아침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제 간증하면 막 그때 보는 사람 다 울고 그랬거든요. 그 헌신적인 부부, 목사님 부부의 사랑. 그랬는데요, 집회 잘하고요, 한 며칠 지나가지고 교포신문에 대문짝하게 떴는데 그게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 지금 기억에 그 강사로 온 목사하고 그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하고 뒤에서 담합을 했대요. 헌금 7대 3으로 나눠 갖기로. 제가 24살 때인데요, 제가 솔직히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혐오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를 목사 되게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게 다 그런 분들이에요.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 자기가 땀 흘려가지고 벌든지, 애들을 데리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그게 가면을 쓴 사랑 아닙니까? 근데 많이 붕괴했어요, 그때. 24살짜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목사 부부가 지독한 위선자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던 거 아닐 거예요. 순수하게 했을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떠받들고 텔레비 나오라 그러고 인터뷰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자꾸 떠받드는 게 이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내버려두면 상한 음식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이것이 신선하게 유지가 안 되면 그 상한 음식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질을 막으려면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적이라는 선행되는 조건 없이 사랑하면 100% 변질이에요. 또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사랑의 공급을 받아 신선하고 건강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그 저를 아끼는 고마운 의사분이 좀 몇 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한 분은 여기 예배 드리시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요. 병원에 갔더니 유산균을 이제 처방해 주셨는데요.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에는 안 나오는, 아마 자기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 중에 이게 가장 강력한 유산균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 유산균을 주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부작용이 사무실에 많이 일어납니다. 약병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호사 분에게, 사무 그 보는 분에게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 유산균을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뭐냐? 이분이요, 냉동 포장해서 주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택배로 유산균 주문해가지고 이 알약을 먹으면서 한 번도 냉동 보관해서 주는 냉동 택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뭐 요새 공법이 좋아가지고 뭐 안 그래도 그 된다고 그렇게는 말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 냉동된 유산균을 냉동 포장해 주면서 그 주시는 분이 신신당부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딴 데 들리지 마시고 집에부터 가셔가지고 가자마자 이걸 냉장고에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한 표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랬더니 딱 눈치채고 부연 설명하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유산균 이게 생명 아닙니까? 이게 너무 그 온도적으로 보관이 잘 안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그날 이제 그분 말 안 듣고 이제 어디 볼일 보고 차 안에 뜨거운 데다가 그거 넣고 이제 냉장고도 안 넣고 지금까지 제가 먹고 있으면요, 사실 모양은 똑같은 유산균 하나,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죽은 유산균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죽은 유산균. 우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요, 사랑의 모양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게 죽은 유산균 아닙니까? 이 생각을 지난주 화요일을 하게 됐는데요, 연말에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아픔을 주셨냐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그 초창기에 수고 많이 하신 순장님들, 봉사하신 분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연세가 드셔서 내려놓으시고 사정이 있어서 내려놓으시고 봉사를 못 하시는데, 교회가 조그만하면은 그분의 수고의 흔적은 뭐 교회 안에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요, 교구 목사님 새로 오면 그분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허전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말에 계속 제 마음에 그 성령님이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게 이사야 40장 1절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 계속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그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설렁탕 준비하고 대학부 그런 특별 찬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아마 엄청 많이 오신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게, 이렇게 바쁜 분들한테 그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려고 오시라 그래가지고 뭐 이건 별것도 없는데 왜 불렀어? 그럴 것 같아가지고 계속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자분들은 그 설렁탕을 또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다 끝내고 아니나 다를까 바로 월요일 저녁에 그 모임을 가졌는데, 화요일 이른 아침에 거기 참석했던 여자분에게 메일이 왔어요. 바로 그 다음 새벽에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반전의 문장이 있습니다. 저는 설렁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렁탕은 제가 이제까지 맛본 설렁탕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은 설렁탕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느꼈던 감동이 뭔지 아세요? 그날 뭐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고 뭐 대학부 학생 나와서 이제 노래 잘하는 거 듣고 뭐 그 한 5, 6분 듣고, 제가 막 오늘처럼 이렇게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평상복 입고 나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맨 앞에 앉아있던 머리가 허연 제 짐작에 한 60대 한 초중반 되시는 그 형님 같은데, 어른 같은데요,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내가 말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느 대목에서 저분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설렁탕으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설렁탕 대접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 사랑, 하나님이 내게 그걸 명하셨기 때문에
허전해하는 성도들을 네가 위로해라. 그 말씀에 제가 반응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가졌더니 설렁탕 한 그릇 대접하는데도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내일부터 교회적으로 저는 금식을 선언합니다. 한 끼 혹은 두 끼씩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동하는 사랑. 이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죽은 유산균이 난무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싱싱하게 공급받는 살아있는 유산균 같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죽은 유산균이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싱싱한 사랑이에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 2절 이 찬양 부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세상이 대중가요 뭐 막 연속극 막 사랑 사랑 온통 사랑 사랑 그렇게 목말라하는 우리 현대인들인데 왜 사랑은 자꾸 이렇게 점점 메말라가고 고갈이 되는 겁니까? 사이비 사랑 죽은 유산균 같은 사랑 캡슐 모양 이거 유산균이라고 그대로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유산균 같은 사랑 때문 아닙니까? 부부가 가정이라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고 퇴근하면 집으로 오고 뭐 바람도 안 피고 외도도 안 하고 모양새 다 갖췄지만 사실은 우리 부부 안에 이 사랑이 지금 이게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닌가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이 아니면 변질되기 쉬운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2절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이게 은혜예요. 오늘 새로 공급받으시면 돼요. 이 찬양 부르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방금 만든 그 유산균으로 만들어진 그 사랑을 공급받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제대로 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이렇게 찬양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내가 모든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사랑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꿈꿉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버지 살아있는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너무 자꾸 초라한 늘 아버지 머리로만 맴돌고 관념적으로 입으로 떠들던 그 사랑 팔다리가 움직이지를 못해 허약하기 짝이 없는 그 초라한 사랑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이 초라한 사랑을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같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렁탕 한 그릇을 대접해도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아무 별 순서 없이 진행을 가져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된 사랑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박하지만 그렇게 화려한 거 하나도 없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그런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들이 모여 이루는 교회가 될 때 분당 우리 교회를 찾으면 인생의 방황이 없어진다는 이 사실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그 사랑의 원형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